전두환 씨 일가가 미납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겠다고 한 데에 대해 광주적 시민사회단체는 추징금 납부는 당연하지만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광주지역 고교 교사들이 재단 측의 강압에 의해 30억 원을 학교법인에 빌려줬다며 이홍아 이사장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강훈태 광주시장이 세계수영대회 유치 결정에 전혀 위법이 없었고 왜곡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체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장학 광주은행장이 지역민과 지역경제 모두에 도움이 되는 민영화를 완수하겠으며 일 영업점 직원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두환 씨 일가가 대국민 사과문을 내면서 16년 만에 미납 추징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던 전 씨의 말이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밝힌 겁니다. 광주 시민들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것이 광주 학살에 대한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며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 장남 전재국 씨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그동안 내지 않고 버티던 추징금 1672억 원을 모두 납부하겠다며 국민에게 미안하다고 밝혔습니다.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하여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저희 가족 모두를 대표해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전 씨 일가가 검찰에 납부하기로 한 재산은 부동산과 동산 등 모두 1703억 원으로 미납 추징금을 넘는 금액입니다. 지난 6월 29만 원밖에 없다는 전두환 씨 사택 앞에서 추징금 환수 투쟁까지 벌였던 5월 단체들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이번 추징금 납부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닐까 우려했습니다. 지난 16년간 국민을 우롱했던 그런 처사들 또 행위들을 볼 때 무엇인가 좀 아쉽고 씁쓸한 감이 있습니다.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까지 붙이면 7천억 원이 넘는데도 16년 전 금액 그대로 받아내야 하는 제도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익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1700억의 추징금만 납부하는 이러한 형태는 지금 우리 사회가 제도적으로 많은 부분이 미비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을 16년 동안 기다리게 한 전 씨 일가의 사과는 단 2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과에서도 광주 학살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사학 비리 혐의로 수감 중인 이홍아 씨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고등학교 교사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강제로 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화가 난 교사들이 단체로 전교조에 가입하면서 이 씨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광주 대광여고 교사 43명은 지난 6일 전교조 광주지부에 단체로 가입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 학교 전체 교사의 65%가 전교조에 가입한 겁니다. 사립학교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전교조 단체 가입은 학교 재단의 비리 때문이었습니다. 대광여고와 서진여고의 재단인 홍복학원은 지난 2005년부터 학교 교사들에게서 30억 원을 빌렸습니다. 33명의 교사들이 빌려준 돈은 수천만 원에서 최고 1억 7천만 원. 모두 사학연금이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빌려줬습니다. 교사들은 재단 측의 강압과 회유 때문에 돈을 대출해 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비밀번호만 불러주면 행정실에서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해가면서 수차례 걸쳐서 계속 선생님 못 견디게끔 그렇게 해서 끝내는 하게끔 만드는. 또 재단 측이 원리금 상환을 미룬 채 지난 1월부터는 이자마저 갚지 않고 있어서 가정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학교 이사장은 사람들을 비롯해 이미 여러 건의 사학 비리 혐의로 구속된 이홍아 씨입니다. 교사들은 이 씨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재판부에 탄원하기로 했습니다. 사학 마피아 이홍아에게 어떠한 과정도 베풀지 말고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써서 제출하는 사업을 첫 사업으로 벌이고자 합니다. 교사들은 또 대출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만간 민형사 소송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수영대회 검찰 수사가 끝나기 무섭게 강훈태 시장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작은 사건을 크게 부풀려 망신을 준 배후 세력이 누구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수영대의 유치 과정에서 발생한 공문서 위조 사건에 대해 강훈태 광주시장은 배후 세력이 실체를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회 유치 직전부터 광주시장 검찰 고발 내용이 흘러나오는 등 사실상 대회를 유치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배후 세력이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해 법적인 대응을 포함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근거 없는 왜곡 매도와 광주시민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수영대의 비용이 1조 원이 들 거라는 주장도 허무맹랑한 낭설이라며 과장 왜곡의 한 부분으로 간주했습니다. 구속 기소된 유치위원회 김윤석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부하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관련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의 발표를 부인했습니다. 수십 년간 공직 생활을 해온 김 총장이 그런 잘못을 저지를 일이 없다는 겁니다. 허락 없이 다른 데다가 사인을 하는 행위가 부당한 행위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또 유대의 조직이 사무총장이기도 한 김 총장이 결백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현재 단계에선 인사 조치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성명을 내고 강훈태 시장의 불기소 처분이 정치적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성명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시장의 범죄 행위를 증명하지 못한 것이지 관리 책임자로서 도의적 책임까지 면하는 것이 아니라며 책임을 통감하고 대회를 원만하게 치룰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사익을 위해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 차관이 지난 5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목동의 실내사극장 운영권을 부인 명의의 법인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발급한 공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임의로 위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수영대회 개최 지원을 담당하는 차관이 공문서를 위조함으로써 정부의 도덕성에 큰 문제가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세계 수영대회에도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정부에 촉구했고 박 차관은 오늘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하하는 이른바 귀태 현수막과 관련해 경찰이 광주 지역 두 개 구청 공무원 노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공안정국 시류에 편승한 과잉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경찰이 광주 북구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북구청 앞에 내걸린 귀태가 현수막 때문입니다. 어떤 혐의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방공무원법. 귀태가의 귀태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람이란 뜻으로 지난 7월 민주당 홍익표 대변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귀태로 박근혜 대통령을 귀태의 후손으로 비유해 무리를 빚은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어긴 것으로 보고 노조 간부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지만 묵비권을 행사하자 압수수색을 벌인 겁니다. 경찰은 또 광산구청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도 을지연습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경찰 출석 요구에 응했는데도 최근에 공안정국 시류에 편승해 과잉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 실질적으로는 관련 없는 과도하게 압수수색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공무원 노조를 발을 좀 묶어서. 경찰은 2차 출석 요구에도 귀태 현수막 게시자가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신청까지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시민주권행동은 오늘 옛 삼복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이 내란 음모 사건을 통해 정치의 전면에 서서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며 국정원 특검 실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범죄로 위기에 몰린 국정원이 국면 전환용 마녀사냥인 내란 음모 사건을 만들어냈다며 국정원을 대상으로 한 특검 실시로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장학 신임 광주은행장이 지역민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은행 민영화를 하겠다며 구상을 밝혔습니다. 은행노조도 우리 사주조합을 통해 민영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황성철 기자입니다. 김장학 광주은행장은 정부의 광주은행 매각과 관련해 지역민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선 영업점 직원에 대한 구조조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업 조직이 활성화되고 영업하는 데 우선이 돼야 하는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김장학 행장은 고용 안정과 자율 경영, 계속 기업 유지에 적합한 업체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외국계 자본과 산업 자본을 제외한 금융 관련 기업, 증권 계열사, 지방은행 등과 다각적인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에서도 최고가 매각을 하고 또 우리 지역민들한테도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광주은행 노동조합도 우리 사주 조합을 결성해 민영화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우리 사주 조합 참여 공고를 하고 오는 16일 창립 총회를 갖습니다. 우리 사주 조합은 이제 공고를 했고 16일 날 창립 총회를 할 겁니다. 우리 사주 조합의 규모와 참여 범위, 자본금 등은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은행 매각과 관련해 오는 23일 예비 입찰 서류 접수가 마감되면 민영화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 추진을 위해 광주시가 정부에 요청한 예산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 광주시당은 지역 공약 실천 특별위원회에서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에 필요한 사전 용역비 10억 원을 반영하기로 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광주천 생태보건 사업과 디지털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사업, 경전선 전철화 사업 등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친 뒤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등 대부분의 대선 공약에 정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남 지역 학령 인구 비율이 오는 2030년까지 빠르게 줄어들어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세미나에서 봉문수 전남대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대비 2030년의 학령 인구 비율이 전남의 경우 35.4%로 경기도의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 선호도와 경쟁력이 낮은 지방대학들은 정부의 육성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해마다 악순환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수사 2개는 농기계 판매업자와 짜고 관련 서류를 위조해 수십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한평 모 농협조합장 51살 정모 씨와 판매업자 허모 씨 등 4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형 농약 살포기기인 2억 원어치의 광역 방제기를 구입하면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자부담금을 업체가 대납하고 보조금을 수령받은 뒤 자부담금을 되돌려주는 수법으로 모두 31억 원어치의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법은 육군 로비스트를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48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이 씨를 고용해 육군 본부가 발주한 행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권 수주에 응했으나 실패하자 로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이 씨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섬진강 수계 자치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섬진강 종합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섬진강 수계 11개 시군 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7명은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섬진강 선언식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하천 유량 부족 등으로 섬진강이 위기에 처해 있다며 가치를 찾기 위한 종합적인 조사 사업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 섬진강 수량 확보 대책과 용수 배분 계획의 재수립, 그리고 정부 주도의 지역개발 종합계획 수립 등 정부가 섬진강의 체계적인 보존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쯤 한평군 한평읍의 한 도로에서 33살 유모 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웃 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유 씨와 평소 알고 지내는 40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남성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여수 화양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3개 업체가 악취 배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화양 농공단지 입주 업체 가운데 악취 발생 사업장 5곳을 조사한 결과 모두 3개 업체가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수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개선 권고 조치를 내렸으며 농공단지 입주 업체를 대상으로 대기 배출물질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